막 여기가 이렇게 벅차오르는 게. 나 쟤 낳고 오늘이 세상 감동의 순간이잖아. 얘는 참 감동할 일 많아 좋겠다. 그래도 다 같이 붙어서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니 누구 하나 떨어졌어 봐. 그니까요. 아, 어떡해. Hey guys, attention please. You are not the kindergarten anymore. 니들은 이제 HSC Junior School student야. Be proud of yourself, okay? Yes, ma'am! Good. 자, 우리도 건배하자. 이대로 쭉 다 같이. Cheers. Cheers. 짜잔. 나 네 폭 선물로 이거 받았다. 됐다. 이준이, 너 뭐 받았냐? 유치하게 들어오는. 난 이거. 와, 와, 좋아 보이는데? 좋다. 그래도 난 이게 더 좋아. 짠. 어. 이거 이상하나? 너 뭐 지키고 있어? 어? 엄마, 기억해, 나 기뻐노. 어머머, 저 엄마 설마 쟤야? 쟤 맞지? 제가 시우 까고. 어머, 안녕하세요. 시우 엄마. 자. 옆집이었구나. 어머, 안녕하세요. 또 뵙네요. 네, 축하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는데. 저도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이제 같은 반에 바로 옆집 이웃인데. 그래, 이것도 인연이라면 인연이지. 그나저나 기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서로 솔직히 까볼까요? 이사장 오늘 하인이에요? 듣자 하니 굉장히 대단한 백줄이 있으신 모양이던데?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만해, 좋은 날에. 아, 왜? 내가 무슨 못할 말 하는 것도 아니고. 잠깐 전화 좀 받고 올 테니까 딱 기다려요. 시우 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애 문제는 많이 예민한 데가 있거든요. 자기 애가 밀렸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걸 테니 이해해요. 밀리다뇨? 누가 누구한테요? 아,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이찬이는요? 다 각자 입장이 있는 거니까요. 그럼. 지선 언니. 어머, 언니 축하해. 역시 언니다워. 첫째 둘째 여기에 다 입성시켰으니. 뭘, 그냥 학교 들어간 걸 갖고. 어쨌든 고마워. 여기까지 먼 걸음을 다 해주고. 우리 똑똑한 둘째 조카 입학 축하도 하고, 우리 세진이 학교도 알아볼 겸 해서지. 앞으로 선배 노하우 좀 잘 부탁해. 세상에, 저게 누구야? 저 여자가 여기로 왔어? 왜 그래? 누구? 언니, 저기 저 여자. 저 여자가 왜? 아는 엄마야? 다신 볼 일 없을 줄 알았더니 여기서 만나네요. 안녕하세요. 수환이 남다르다고 해야 하나? 비결이 뭐예요? 어떻게 이 학교를 다? 여기 엄마들은 알아요? 전 학교에서 있었던 일? 그쪽과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관심 꺼주시죠. 우리 이제 뭐 같은 학교도 아니고. 하!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가 있지. 우리 세준이한테 그래놓고 여기 와서 뻔뻔하게 고상한 척하면 없던 일이 돼? 어디에? 내가 이 자리에서 확 다 까발려 봐? 적당히 해. 나라고 깔 게 없는 게 아니니까. 뭐? 중앙지검 박무택 부장검사, 당신 그 잘난 검사 남편.
후배 여검사 추행 혐의로 검찰 내사 중인 거 나도 이 자리에서 확 다 까발려드릴까요? 어때요? 그쪽부터 할래요? 아니면 내가 먼저? 그 학교 네 발로 그만두고 나왔어요. 오늘 같은 날 괜히 남의 일에 참견해서 분위기 망칠 생각이라면 조심해요. 저번처럼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남편 죽인 여자가 참 당당해? 사건 알지? 작년에 요트 실종 사망 사건. 남편이 유명한 사모펀드 투자자였는데 몇백억인가 투자 사기 저지르고 죽어버렸잖아. 두 사람이 요트 타고 나갔다 남편만 그렇게 돼서 시차도 못 찾고 와이프가 유력한 용의자였는데 그 여자가? 엄마 따라서 이렇게 봐.
약속. 수정. 아유, 너무 무서워.